옆돌리기. 첫 득점. 로이스가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. 김봉철. 5일차 경기에서 아주, 아, 6일차 경기였죠? 어제 경기였는데 아주 좋은 그런 경기 감각 보여줬습니다. 다음 공까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죠? 뒤로 돌렸고. 포쿠션, 득점. 연속 득점, 김봉철. 네, 빨간 공이 이렇게 장단, 다시 장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음 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노란 공이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. 예. 원뱅크가 지금 노란 공이 조금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, 네, 앞돌리기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. 앞돌리기. 좀 두껍게 맞았어요. 포쿠션으로. 네, 네. 끝에 걸렸네요. 됐죠. 지금 그렇지만 분명히 두껍게 맞은 건 사실이에요. 네. 조금은 좀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죠. 네. 앞돌리기 포쿠션 정확하게 좀 들어가진 않았고. 이게 두껍다 보니까 빨간 공이 이제 쫓아온단 말이에요. 예. 저희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, 네, 지금은 뭐 도움을 주러 내려가는 그런, 네, 모양이었죠. 그래서 오른쪽 옆돌리기. 5로 보는 게 좋죠, 이럴 때. 5로. 역회전 타고, 득점. 넉점 득점하고 있는 김봉철. 네, 잘 노렸습니다. 3로 가는 것보단 5로 가는 게 좋은 게 다음 포지션도 있고요. 또 이게 3로 가다가 빠지게 되면 또 다음 공을 또 쉽게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대회전. 어우, 짧게. 조절 잘했습니다. 다시 득점. 장타를 터뜨립니다. 연속 5점을 득점하고 있는 효원수의 김봉철. 네, 짧게 끊어놓으면서 각도 표현을 뭐 확실하게 해줬죠. 노란 공을, 네, 조절 잘해야죠. 노란 공 오른쪽으로 뒤로 돌리기. 아, 꼭 맞게 했는데요. 조금만 얇았더라면 바로 그냥 키스였는데 딱 빠지게 알맞은, 네, 그 두께를 잘 겨냥했습니다. 한 9-6점. 딱 빠지게. 네. 네, 왜 이 두께밖에 안 되냐면 더 두꺼우면 내 공이 짧거든요. 더 얇으면 더 키스고요. 빗겨치면서. 자, 7점까지. 네. 멈출 수가 없는 김봉철입니다. 자, 다음 공도 어떻게 볼까요? 빨간 공 쪽으로 엎드렸습니다. 살짝 주저하는데요. 네. 왜 그러냐면 지금 빨간 공이 좁게 옆돌리기가 되면서 네 쿠션을 맞고 노란 공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빨간 공이 지금 기름 그래서 지금 대회전은 그 빨간 공 그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위험을 피하려면 여기서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장장단으로 저 코너에 정확하게 지금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. 노란, 네, 공 옆쪽으로. 더 쉽지 않은데. 네, 키스를 어떻게든 지금 빼야 되는 김봉철 선수입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노란 공 선택을 했습니다. 가는데 일단 뺐어요. 네, 뺐어요.
나 갑니다. 네. 갑니다. 들어갑니다. 그리고 김봉철 선수가 지금 어떤 테크닉을 쓴 거냐면은 일목적구를 더 두껍게 친 거예요. 아. 그래서 돌아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빨간 공이. 근데 짧게 돌아가게. 네. 그래서 지금 노란 공에 지금 자리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조절을 한 거죠. 그렇군요. 한 큐 8점. 어제 경기에서도 3세트에 그 응우현 선수를 뭐 아주 압도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던 김봉철 선수입니다. 예. 야, 이런 길 아. 놀라운데요. 있나요? 오! 8점까지. 들어가진 않았어도 김봉철 선수의 섬세한 네, 그런 스트로크를 네, 봤습니다. 거의 뭐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앞돌리기 초짧게. 네.